울진군은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과 연계하여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울진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실시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이 장기간으로 지속됨에 따라 헌혈 지원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헌혈은 오전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울진경찰서에서 진행되었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울진군청에서 공무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번호표를 배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헌혈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이 부족한 지금, 우리들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헌혈을 통한 사랑 나눔에 모두가 동참하길 기대해 봅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